지금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사태가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북한 방방 곳곳에서 북한의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또한 당 간부들을 향한 삽자루 후려치기, 그러니까 일종의 폭치기지요. 폭치기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보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곳곳에서 무장, 탈취 및 무장 판매, 여기서 무장이라 함은 AK 소총, 자동 보총부터 수류탄, 뚫어찔, 여기서 뚫어찔은 화약, 폭약인데 이 무장과 관련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해도의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현재 황해도에 있는 특수부대 땡땡 부대에서 야외 훈련을 나갔다가 훈련장에서 아침에 깨어 보니 야외에 이 무기고에서 무기가 털렸는데 땡땡 특수부대 무기 여기서 털린 것은 이 AK 자동 보총이 아니라 작은 자동 소총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대에게만 지급이 된이 작은 자동 소총 무려 8대나 탈취를 당했으며 당시에 이 탈취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그 부대의 보위사령부가 난리가 나서 당시에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총동원돼서 찾았지만 결국은 자동 소총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해도 R 소식통은 그런데 야외 훈련을 하던 특수부대 그 무기고를 지키는 병사가 있었을 터인데 그 병사 왜그 병사가 근무를 잘못 썼나? 라는데 여기서부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근무를 서던 특수부대 상급 병사와 하급 병사가 오후에 농촌에서 몰래 훔쳐온 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이 너무 독한 나머지 두 사람이 뻗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에서 잘못 만든 술이어서 거의 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밤새껏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병사들에게 이런 독술 비슷한 술을 준 사람들이 그 자동소총 8대를 훔쳐갔을까요? 이렇게도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며 결국 그 8대를 탈취당한 대대장과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구류가 됐습니다. 감독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총알 한 발이 혁명의 수뇌부를 겨눈다라며 북한 총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평안북도에서 보낸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평안북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총 AK 자동보총 4자루가 밤 사이에 깜짝 사라져버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중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온 것을 찾았지만 그네 곳을 네 정을 찾지 못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후에 드러난 사건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근무를 서던 하급병사 21살짜리 하급병사가 야밤에 근무를 서면서 몰래 한정씩 산에다가 파 묻어놨다가 내정까지 파 묻어놓고 여기에 수류탄까지 산속에 파 묻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름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은 그 옆에 지역에 있는 인민군 반항공 부대의 CCTV에 야밤에 누가 몰래 올라오는 것이 찍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다시 산속을 뒤지니 그 산속에서 그 하급병사가 몰래 빼돌렸던 4정의
AK 소총과 총 14발의 수리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평안북도에 있는 이 군 사령부와 인민군 보위선까지 총동원됐었는데 긴급하게 이 하급병사 무장을 탈취하고 무기를 산속에 숨겼던 하급병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했더니 충격적이게도 이 AK 소총을 파묻어 놨다가 후에 한정식 장마당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한종씩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안북도 국가보위선까지 총동원된 특별그룹화가 집중투입돼 그러면 내가 팔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과연 누구한테 팔려고 했느냐라고 캐묻고 고문을 했는데 이치가 이 하급병사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하급병사와 무기 판매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안북도 모 지역에 있는 공장을 덮쳐서 그 사람을 체포했는데 이 사람도 나는 그냥 누가 나한테 쪽지를 주길래 그 쪽지를 보니 인민군대 자동보총 한정당 북한 돈 6,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사겠다. 알아봐달라. 라는 쪽지를 나는 받았다라며 그 쪽지를 준 사람은 누구냐라고 캐묻자 장마당에서 지나가다 봤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는 손전화번호를 미리 없앤 후여서 그 사람도 체포가 됐습니다. 자, 후에 국가보위성이 이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김정은이한테까지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으며 끝장을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캐물으니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않는다 하다가 그 중간 사람이 어떡하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실직고 해서 알려줬는데 없는 손 전화번호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들의 이 평안북도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돈주들을 하도 돈을 뺏고 돈주들을 괴롭히고 돈주들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체포영장도 없이 막 들이쳐 돈주들의 돈을 탈취하는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에 돈주들이 몰래 돈을 주고 인민군 권총과 자동보총 또 자동소총 등 수류탄 뚫어질까지 산다라는 소식을 평안북도에 있는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인민군 자동보총과 또 총창, 뚫어질, 수류탄, 총알, 권총 등 북한의 무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누가 주로 사가느냐? 돈주들 및 기타 저항 세력들이 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의 알 소식통도 이번에는 이 8군단 소속의 부대에서 충격적인 무장 탈취 사건이 났는데 이 무장 탈취 사건은 그 중대장에게 한번 매를 맞고 그 중대장에게 불려가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제대군인과 그 두 명이 야밤에 몰래 훈련하는 그 장소로 접근을 해 병사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인민군 자동보총을 걷어갔는데 이 자동보총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내고 몇 정은 호수에다 던졌으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제대군인은 부대를 찾아가서 중대장한테 너 연 먹이려고 내가 인민군 자동보총 호수에다가 찌그러뜨려서 버렸다 라고 하자 중대장하고 또 싸움이 붙었는데 그 이후에 그 중대장은 이 탈취당한 무장을 AK 소총을 보충하기 위해 야밤에 상급병사 및 사관장 포함 8명을 다른 부대에 보내 총기를 탈취해 오게 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용어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회안전성 신입 안전원들, 여기서 신입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 안전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사회안전성 소속의 신입 안전원들이 몰래 타 안전부의 권총을 최소한 9자루에서 10자루 이상을 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훔친 이 권총이 어떤 한 곳에 묻어 있었는데 가보니 권총이 다 없어졌으며 얘네들은 처음에는 무슨 저항세력에게 총을 팔아먹거나 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안전부를 좀 엿먹이고 골탕을 먹이려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8종에서 10종 사이의 권총이 사라져버리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 장마당에서는 이제 돈만 주면 수류탄 같은 것도 제조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 게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여기서 돈주들과 또 저항 세력들은 때가 온다 라고 하며 북한 군 무장을 탈취 및 구입 어딘가에 모아놓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평송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인민군 무장 AK 소총이 대대적으로 탈취당하고 판매 거래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며 이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가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겠나라며 평송 R 소식통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탈북민들과 또 북한 내부 혁명 조직들, 동북 삼성에 있는 이 조선족 동지들과 함께 했던 게 동까모죠, 동까모. 동까모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저의 WTR 내부 소식통도, 내부 혁명 조직도 언제부터 활동을 했습니까?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죠. 그러니 북한 저항 세력들과 북한 돈주들이 이제는 무장을 뺏어서 재워놓거나 때를 기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북한이 왜 김장 전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치를 담그는 것일까요? 한국은 평균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4인 기준으로 평균 80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요. 그런데 많은 좀 능력이 되는 가족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톤 정도도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추와 무,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얼마나 확보하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배추 전쟁 터졌습니다. 버이언들 권총까지 꺼내들었으며 인민군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에 알려드립니다. 북한 평안북도 R 소식통과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배추 전쟁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돌입한 북한이 지금 질 좋은 배추와 질 좋은 무를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입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R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천군에 북한의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화물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질 좋은 배추밭, 무밭으로 가더니 가지고 온 빨간색 끈을
배추밭 주변에 쳐놓더니 당에서 명령을 받았으니 당에서 허락을 받았으니 여기에 있는 배추와 여기에 있는 무는 우리 평안북도 국가 보이송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언포를 놓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보이송 보이원들이 미리 지정을 해놓은 여기에 배추밭 이 배추는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모 상업관리소 돈주에게 팔린 배추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추를 키운 협동농장의 간부가 이 배추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일꾼들 돈주에게 다 팔린 배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처음에는 그러냐 하더니 보의원들이 여기서 철수하자 하고 철수하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협동농장의 간부가 야밤에 갑자기 이 전조등이 보이고 차들이 어느 한 배추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허겁지겁 책임일꾼이 노농조기대 대원 3명을 끌고 급하게 국가 보이송 보의원들이 가고 있는 그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차가 한참 빨리 도착한 이후에 차에 타고 있던 보의원들이 갑자기 그 배추밭에 배추를 사정없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없이 배추를 뽑은 보의원들은 그대로 차 위에다가 그 배추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보의원들이 순식간에 배추밭 여러 곳을 헤집으며 질이 좋은 배추들을 골라서 차에 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농장의 책임 일꾼과 노농조기대 애들이 달려와 보니 충격적으로 보의원 30여 명이 승인도 받지 않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평안북도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돈주에게 팔린 수많은 질 좋은 배추들을 몰래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책임 일꾼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거 보라요 보이연 동무들 여기에 배추는 배추밭에 이 배추는 이미 얼마 전에 다 팔린 배추인데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망탕망탕 뽑아서 차에 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보이송 보이연 동무들이 할 행동입니까?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농장 책임 일꾼의 소리와 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고함에도 끝도 안 하고 보의원들이 계속해서 배추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책임 일꾼이 무장을 한 노농조기대원들과 함께 그 배추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배추를 도둑질하는 보의원들의 팔을 잡으며 도둑질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 배추는 다 팔린 거야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니까 갑자기 몇몇 보의원들이 권총을 빼 들고 달려오더니 야 이거 보라 협동농장 너 간부야? 우리 국가 우리 평안북도 국가보이송 보의원들이야. 이 지역에 있는 질 좋은 배추는 이미 우리가 뽑아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배정됐다고 이미 당 중앙에서 당위원회에서 받은 거야. 그러자 농장 책임 일꾼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배추가 팔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라요. 이 배추는 벌써 열흘 전에 평안북도 상호관리소와 돈주에게 팔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평안북도 당위원회에도 제출이 된 겁니다. 똑똑히 보라요. 하고 손 덴지를 비춰주며 그러니까 프레시를 비춰주며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기대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보이연 동무들 배추 그만 도둑질해라 도둑질해라 하고 노동조기대원들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안전원들도 갑자기 권총을 빼들고 야 너 뭐야 뭐라 그랬어 너 뭐 도둑놈 보이연들 보고 도둑놈이야 이 하면서 빼든 권총을 농장 책임 일꾼과
노동조기대 대원들의 이마에 대고 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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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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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다 대고 우리는 이미 당에서 허락을 받은 우리 보현들 보고 무슨 도둑놈? 책임일꾼이 차분하게 도둑놈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긴데 이 배추는 다 팔렸으니 그만하고 차에 실은 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위원 두 명이 노동조기대가 들고 있던 총을 딱 빼더니 개머리판, 북한에 이제 총박죽이라고 그러죠. 개머리판으로 농장 책임일꾼을 딱 개머리판으로 까더니 노동조기대 두 명 달려오니까 걔네들도 딱 까고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농장 책임일꾼과 보위원들 총을 뺏긴 채 도망가야 했고 밤새껏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은 그 주변에 있던 질 좋은 배추와 무를 싹 다 도둑질해 갔다라는 게 평안북도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황해도의 알 소식통이 전한 소식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김장철, 김장을 담그기 위해 몰래몰래 조를 모아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의 배추, 그 배추밭에는 첫 번째 질 좋은 배추밭에는 가로 열고 평안남북도 배추, 질 좋은 배추와 무는 첫 번째 중앙당, 당 기관에서 우선 가져갑니다. 두 번째 질 좋은 배추와 무는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부가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로 배당이 된 게 인민군대입니다. 그런데 함경남도에 있는 모 부대의 대대장이 밤에 4명에서 5명씩 조를 모은 이후에 대대의 후방사업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번 염장무와 염장김치 또 염장 배추를 많이 담궈야 한다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날 밤 총 180명 정도가 황해남도의 땡땡 지역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배추밭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할당이 된, 그래서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이 안전원들이 이 노동조기대원들을 고용을 한 이후에 무장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을 한 그 배추밭에 돌진을 한 약 180명 정도의 인민군 군인들이 한순간에 몽둥이를 들고 또 마대짜리에 돌을 들고 휙휙 돌리면서 달려오자 사회인민보안송과 사회안전송에 할당된 그 배추밭을 지키던 노동조기대원들 7~8명이 겁을 먹고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과 그 이하 중대장이 야밤에 대대적으로 배추와 무를 뽑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반대편에서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이 몰려오면서 그쪽에서도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 및 중대장 군관들이 먼저 도둑질에 참여한 이 군관들이 거기 누구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배추하고 무 가져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 경비원들까지 다 밀어냈는데 너희 뭐야? 하니까 상대 쪽에서 우리도 좀 도둑질 같이 해먹자 뭐 이런 말이 오가다가 갑자기 먼저 침투한 인민군 군인들이 몇몇이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무와 배추를 도둑질하던 인민군 또 다른 부대도 돌 던진 새끼 누구야? 돌 던진 놈 누구야? 하더니 걔네들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온 양쪽 인민군 군인들이 서로가 돌을 들고 던지고 맞고 던지고 맞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피 나오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맞붙었는데 10수명이 그 배추밭에서 아예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이에 먼저 도망을 간 노동조기대
국가보위성과 인민사회안전성에 선전하러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회안전원들이 차를 타고 10수명이 와서 너희들 다 체포하겠어. 너희 배추 도둑놈들 다 체포하겠어 하면서 공포탄 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에 대대장들과 중대장들 또 소대장들 군관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끝까지 싸움을 했던 40여 명의 인민군들 집단 난투극을 벌린 마지막까지 싸운 그 인민군 약 40명 정도를 이 안전원 사회안전원들이 현장에서 집단으로 족쇄를 철곡철곡 채우며 체포를 했습니다. 이때도 사회안전원들은 권총을 딱 꺼내 들고 우리는 이런 도둑질을 하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회안전원들이야. 너희 도망가거나 또 싸우고 그러면 방아쇠 땡기겠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황해남도의 알 소식통은 인민군 항해 2군단 소속의 발군 군관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지금 현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인민군, 또 인민들까지 나선 이 배추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